그럼 이제 2차도 왔고, 아 근데 우리 우선 오늘 얘기한 건 진짜 또 웃고 가는 거고 진짜 우리끼리 말하지 진짜. 알겠지? 네. 유찬아. 네? 반말하겠습니다. 반말 생겼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아 학교 얘기 로 한번 해보면은 연애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죠. 그런 말이 있잖아. 대학 때 친구는 사실 그냥 겉치레인 친구들이다. 대학 생활의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. 유찬이는 1년 해보니까 어때? 이게 대학 사람들이 처음에 1학기 때는 소문이 진짜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. 애들이랑 이제 수업 아니면 술 때만 잠깐 만나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가면 쓰고 만난다? 약간 이런 게 되게 컸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알바를 아예 그만두고 완전히 그냥 몇 개월 동안 학교에만 있어버리니까 찐친들처럼 하던 얘기도 많이 하고 결혼식장 와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? 약간 시간의 빈도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. 진짜. 그 왜냐면은 통학생들이랑 자취생들이나 기숙생들끼리도 다른 것처럼 맞아. 2학년에 대부분 다 자취를 시작하니까 근처에 사는 애들끼리 약간 많이 몰려다니고 서로 자취방도 많이 놀러가고 그렇게 친해지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. 친구 같으면서도 동기 같으면서도 과제할 때나 시험 볼 때나 악착같이 막 하려고 하는 애들을 보면서 정이 조금 떨어지면서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건가 싶어서 대학교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다 적이다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애들도 있더라고.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으쌰으쌰 할 때마다 뿌듯함도 크고 간호학과도 경쟁의식 좀 심할 것 같은데 아 공부하는데 성적 받아보면 내가 막 중간에 있고 이러면 배신감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긴 한데 막상 이제 같이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점점 얘네랑도 아 통하는 게 있고 내가 통하는 사람이랑은 역시 통하는 게 있구나라고 느껴졌고 그런 것도 있지 맞아.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자취하는 게 아니잖아. 그렇지. 만나는 빈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학교는 뭔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. 나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방학 때 연락을 하나 안 하나. 맞아. 이건 만나냐 그럼 개강하면 개강 친구 해야 돼. 그런 일을 겪으면 약간 아 거칠애다 라는 말이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는 거에 있어서도 동아리도 있을 수도 있고 학생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루트가 있는데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좀 좋았던 경험이 있는지. 새내기 얘들아. 오 갑자기? 오, 무조건 중앙동아리에서 활동 많이 한 곳에 많이 들어가. 그래야 진짜 학교생활이 개재밌어져.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. 아니 약간 그 짤인데? 야 나 6학년 됐으니까 5학년 내 말 잘 들어라. 너무 맞는 말인 게 내가 1, 2학년 때는 선배들 그렇게 멋있는 거야. 형들이. 형들이랑 일부러 술 마시려고 애쓰고 그 귀여운 매력을 이용해서 약간 후배 애기니까. 새내기를 이용해서 아 그래서 난 동아리는 많이 안 해봤는데 학생회를 꽤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 엘리트네. 왜냐면 유명하잖아요 우리 소리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었던 싸이도 섭외하시고 아 그렇죠 올해 싸이였잖아. 아 그거를 소리가 한 거야? 섭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동아리 또 동아리만의 매력이 있듯이 학생회도 진짜 타 학과 사람들이랑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큰 것 같아. 그런 기회를 많이 해보면 진짜 친구 사귀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. 우리 소리가요 너무 잘했던 캐 총학생 하면서 너무 바쁘잖아. 총학생회 일을 할 때는 하는데 학과끼리는 올 때는 또 꼭 와. 그런 탁 얼굴 한 번씩 보여주는 게 큰 것 같아. 잘 들어 새내기들아.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나보다 다 동생들이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후배들은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오! 스위트해! 나이팅게일이야. 좀 이제 친해진 것 같다 하면 내가 밥 먹자 밥 사주고 만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많이 했고 이사 내 번호 받아준다. 오! 선배는 혹시 사줘? 아, 난 철저하게 선배한테 얻어먹어요. 아 진짜? 아. 사줘.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찰행정학과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? 남자들 같은 경우에 축구 한 게임 뛰고 이러면 확 친해지더라고. 딱히 뭐 별 노력을 안 해도 땀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몸 부딪히고 맞아 그러면 이제 팀플 하잖아요 다들. 교수님들은 왜 팀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거기서 항상 빌런 있잖아. 각자만의 최고의 빌런들이 있다면 썰 좀 풀어주세요. 일단 우리 건축학과는 전공이 대부분 다 팀플이야. 일단 기획 단계에서 싸우는 애들이 많고 그러면 그거를 또 만들 때 이제 막 자기 디자인 선택 못 받은 애들은 만드는데 적극적이게 활동 안 한 애들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 같은 거를 PPT로 발표하는 팀플이 많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법이 알다시피 좀 많이 개정이 돼 계속.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자료조사를 안 하고 개정 전 거를 가져와서 이제 전면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그게 좀 힘들지. 우리 과는 약간 촬영하러 가는 그런 것도 많았어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택시비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이제 나중에 정산하기로 보낸다든지 엠빵을 치는데 근데 우리 이만큼 안 쓰지 않았어? 근데 왜 이만큼이야?
새롭게 하니까 그 사람의 완전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. 그 이후로는 아 쟤랑 뭘 더 하면 안 되겠다. 옛날에는 유튜브를 팀별로 자체 채널을 만들어서 조회수 대결을 해. 그래서 조회수 1등이 에이프리야. 그 팀이.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용케 조회수가 꽤 나왔어. 알아서 알고리즘이. 근데 새벽에 이제 우리 편집 끝내고 아 힘들다 편집자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강의실이 불 켜져 있는 거야. 이 시간까지 열심히 하나 하고 올라갔어. 근데 내가 그 강의실 뒤에서 봤는데 PC 40대가 똑같은 영상에 다 틀어져 있는. 와. 돌리고 있어. 사재기야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? 우리는 이제 건축이니까 모형을 만들잖아. 뭐 팀플에 제대로 활동을 안 한 사람이 있었나 봐. 그래가지고 조원이 4명이면 4명 중에 3명이 만든 거야. 그리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이 팀원들이 안 껴주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따로 만들었지. 그 나머지 세 팀원이 이 한 명이 만든 걸 부셨어. 여기까지라는 소문이 들었어. 와.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에타에 근데 글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에타에 올라온 거 기억나는 거. 억울했던 일이 한번 있었는데 내가 이제 1학년 때 꽈팅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. 그 분위기도 너무 어색하고 뭐 이렇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꽈팅들을 다 안 나갔어. 그랬더니 이제 에타에 경혁이 너네 뭐냐, 뭔데 안 나오냐. 아 넘어 돼? 아 너네 뭐 되냐. 뭔데 튕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온 거야. 그 억울한 마음. 뭐 된다.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반응 자체를 안 했지 그냥. 아, 그치. 대응을 안 했어. 익명하니까 또 에타에 맞는 게 사칭. 맞아 맞아. 사칭. 사칭을 해가지고 학생회관에서 고백했다고. 근데 그게 소설인데 다음 날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가지고. 아 진짜? 아니 그게 들은 건데 다음 날에 그 고백 받은 사람이 나갔대. 고백하러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온 거야. 고백하러 다른 사람이. 걔는 왜 간 거야? 아 그러면 에타 인증 가능? 나는 가능해. 진짜? 응. 다 가능해? 아니 가능하지.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? 옆 사람이랑 바꿔서 읽고 싶은 거 읽기. 둘씩 바꿔? 형님 딱 세 개밖에 없네. 아 나 너무 재밌는 거 하나 찾았다. 저 나 하나 찾았다. 남자 두 명인데 술 마실 사람 빠르게 구하고. 개그맨 두 명. 나랑 한번 가자. 다급하다 다급하다. 나랑 한번 가자. 아니 이게 새내기 게시판 3월 8일에 올린 우리 학과밖에 없으니까 한번 발악을 해보고자 한번 써봤던 글. 야 이건 뭐야? 야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비밀 게시판 올렸어. 상관없잖아. 3월에 군대 가는데 갑자기 후배가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. 제가 누구야 이거? 이게 홍보인 거야?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엄청 바로 연락 오는데 군대 가는 걸 모르는 것 같아. 난 그게 기억이 없어요 진짜. 누구였을까? 진짜가 아니야? 난 이거 말이야. 뭐 하는 사람 없는데 그냥 나 이렇게 우쭐하고 싶어가지고. 후배. 난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진짜. 후배. 그러면은 이제 MT 가봤지? 유찬이 가봤지? 네. 1학년 때 MT를 갔었어. 여초과기 때문에 우리가 불침번을 서주자 해서 학생애들이 불침을 서는데 내가 너무 취한 거야. 1학년이니까 신나가지고 13학번 화석 선배가 있었어. 내 바로 윗선배인 18선배를 옆에 앉히고 방에서 넌 이렇게 하면 저를 못한다고 이렇게 꼰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. 내가 그때 취해가지고 문을 팍 열면서 아 정말요! 이러면서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되잖아. 근데 내가 옷장을 문을 열었나 봐. 바지를 내려서 거기에 앉았다는 거야. 18선배가 이때다 해가지고 야 경룡아 봐 무슨 일이니? 하면서 나를 이렇게 잡고 나가줘. 다행이다. 그래서 다음날 나한테 갑자기 야 경룡아 너도 그래 살았다 이러는 거죠. 제가요? 왜요?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늑했나봐. 그게 옷장이 이렇게 좀 좁은 옷장이었어가지고 이제 다 말하네. MT로 가면 배변 활동을 잘 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멘붕이 오는 순간은 해가지고 우리 또 월드컵 준비했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16강 첫 번째 조별 과제 있을 때 vs 교수님께 메일 실수로 잘못 보냈을 때. 하나 둘 셋. 오 이게 왜 1번? 이게 어떻게 1번이지? 아 2가 더 많긴 하네. 왜 1번? 교수님이랑 좀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못 보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오케이 그럼 바로 저거 2번으로. 오픈북 시험인데 교재 놓고 왔을 때 vs 교수님이 풀강 2시간 50분 수업하실 때. 맞아. 이건 맞아. 이게 맞아. 풀강은 자주 해. 1번은 개멘봉이야. 풀강은 자주 해. 성적이 있고. 과제 제출 1분 남았는데 사이트가 마비됐을 때 vs 아침에 눈 떴는데 수업 시작 시간일 때. 하나 둘 셋. 우리 좀 잘 맞는데? 당연히 1번. 왜냐면 과제 점수도 높지 않나? 그렇죠. 그렇죠. 아니, 근데 저거는 사정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? 근데 저런 거 안 봐주는 거 맞아요.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요.
있는데 이게 딱 아침에 깼을 때 왠지 개운해. 근데 맞아, 맞아. 시간을 봤는데 9시 수업인데 10시 반이야. 그러면 이게 기분이. 아 그리고 새 소리도 들려야 돼. 새 소리. 새 소리 들려야 돼. 아니 삼성 발언 응원 안 가봤어? 그래서 단결 가면 돼. 수업 시작 5분 전 엘리베이터 줄이 길 때 vs 수업 중 강의실 잘못 들어왔을 때. 하나, 둘, 셋. 2번이 맞나요? 아 나 계단이 너무 싫어. 2번은 너무 억울로 걸리는데. 그러니까. 아 2번. 공부하려고 도서관 왔는데 이어폰 놓고 왔을 때 vs 교수님과의 면담을 잊었을 때. 아. 1번? 아, 이어폰 놓고 오면 그냥 그날은 공부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야. 근데 아, 나는 아, 나는 노래 공부, 안 나는 공부할 때 이어폰 안 껴. 백색솜. 어 그냥 실제 시험을 볼 때도 그 아, 상황에서 아, 노래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. 갑자기 생남처럼 보이는데? 2번. 비대면 수업 듣는데 음소거 해제된 채로 노래 불렀을 때 vs 시험 기간과 아르바이트가 겹칠 때. 하나 둘 셋. 당연히 1번이지. 말이 안 돼. 근데 이런 적 있지 않나? 그것도 있었는데 음소거 해제된 걸 모르고 이제 캠은 꺼놓고 뭔지 알 것 같아. 그 시험금 소리가 에타에 올라왔나? 그것도? 올라왔어요. 와 이건 진짜 잘해야 돼. 이거 비슷한 거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. 우리 학교 고등학교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 있었다고? 캠이 켜진 걸 모르고 애가 혼자서 이제 해피타임 즐기고 혼자서 미치겠어 진짜로. 이건 아니야. 이거 예전대로 아 더러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. 다음. 발표 시간에 발표문이 기억나지 않을 때 vs 수강 신청 망했을 때. 아 하나 둘 셋. 오, 반만이다. 반론 들어볼까? 일단 우리 과는 수강 신청을 안 해. 어? 아 그래서? 어, 우리 과도 수강 신청을. 아, 수강 신청을. 에이. 아 뭐야? 공감이 그러면 우리가 좀 말해볼까? 일단 발표는 솔직히 PPT 보면은 어느 정도 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문이 기억이 안 나도 수강 신청 망하는 게 저건 발표는 하루잖아. 수강 신청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맞네. 어, 그러네. 진짜 중요해. 2번 설득 당했어. 2번 설득 당했어. 자 일러스트 작업 중 블루 스크린 떴을 때 vs 수업 시작 30분 전인데 식사 메뉴를 고르지 못했을 때. 이건 당연히 무조건. 어? 일러스트를 안 하셔서 일러스트가 뭔지는 알죠? 모르시는 거 일러스트가 아, 뭔지는 알죠? 뭔지는 알지? 뭔지는 알죠? 2번 나 2번. 어? 아 근데 밥이 진짜 중요해. 아니 수업 일러스트가 근데 뭐야? 파일 만들고 PPT 만들고 있는데 작업 중이었는데 너, 그게 날라간 거 그런 거 하다가 날라갔어. 그럼 난 2번 할게. 그래도 1번이 많았으니까 1번 하겠습니다. 네. 교수님과의 면담 잊었을 때 vs 오픈북 시험인데 교재 놓고 왔을 때. 2번이 많았어. 2번으로? 비대면 수업 듣는데 음성이 해제된 채로 노래 불렀을 때 vs 교수님께 메일 실수로 잘못 보냈을 때. 아 난 그 해피타임 잊혀지지 않아서 1번을 해야 될 것 같아. 잠깐 해피타임까지 얘기해놓고 2번은 그런 거야? 난 아니니까. 수강 신청 망했을 때 vs 일러스트 아. 작업 중 블루 스크린 떴을 때. 아. 하나 둘 셋. 어 2번. 2번이 많아요. 과제 제출 1분 남았는데 사이트가 마비됐을 때 vs 수업 중 강의실 잘못 들어왔을 때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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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4강 들어갑니다. 오픈북 시험인데 교재 넣고 왔을 때 vs 일러스트 작업 중 블루 스크린 떴을 때. 하나 둘 셋. 1번. 오, 점점 기대해 계속. 과제 제출 1분 남았는데 사이트가 마비됐을 때 vs 비대면 수업 듣는데 음소거 해제된 채로 노래 불렀을 때. 어, 나 진짜 2번 잊혀지네. 2번. 결승전! 어. 비대면 수업 듣는데 음소거 해제된 채로 노래 불렀을 때 vs 오픈북 시험인데 교재 놓고 왔을 때. 해피타임이냐 성적이냐. 어 나만 해피타임. 임팩트가 컸나 봐. 아 그러면 2번 오픈북 시험인데 교재 놓고 왔을 때가 1번이었습니다. 1등이었습니다. 와. 와 실제로. 왜냐면 오픈북 시험은 공부를 아예 안 하거든요. 맞아 맞아. 진짜. 맞아. 맞지. 진짜 큰일 나. 진짜 큰일 나. 오늘 좀 유익했어. 나도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게 솔직히 이 대학 생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. 꼭 한 번씩은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나도 너무 행복했어. 자기 취미생활 같은 거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.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. 대학생활에서 너 많이... 그만해.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대학생활만 영원히 하고 싶다. 그냥 영원히 놀고 싶다. 아. 대학에서 놀고 싶다. 약간 뽀로로네. 되게 좋아. 아 연애할 걸. 디데이 2주? 2주 안에 뭐 인스타 DM. 아니면 애터 올려 술 먹을 사람. 애교는 들어 되게 좋아. 우리. 달렸으니까 끝까지 달려야지. 3차 남았거든. See you. 어, 이번엔 CU로 가자. CU로 가자. 좋습니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